서울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규! 때 문제가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에요. 지금도 고강민 선수가 박스 근처까지 접근할 때 거의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민 선수는 그냥 편하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0라운드 리뷰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리 하라고 했으니까 잘 지내셨죠? 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경기 결과 보시죠. 그러시죠. 네, 20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유난히 무승부가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혁해가 이번 지난주에 나왔으면 네. 많이 났었겠네. 좀 많이 올라가셨더라고요. 어찌됐든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취재를 나갔던 세 경기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광주 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광주 대 전북은 네. 취재를 안 갔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간 경기가 있나요? 나머지 두 개는 다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밌었던 경기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북이 광주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3-3으로 비기면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많이 안 좋아요. 아, 전북이 진짜 심상치 않아요. 네. 세 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고 1무 2패로 세 경기에서 승점 9점을 따낼 수 있던 경기에서 1점밖에 따내지 네. 못하면서 울산과 격차를 줄이지 못했는데 이날도 이제 광주한테 선제골도 네. 맞고 그다음에 역전골까지 허용하면서 되게 위기에 몰렸지만 어떻게 3-3 동점까지는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광주는 또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잖아요. 또 네. 이번 경기에서는 엄원상 선수가 눈도장을 콱 찍었습니다. 와. 누구의 눈도장? 내 눈도장. 김학범 감독님이 아니라?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네. 아, 진짜 어머니 선수가 정말 멀티골로 빛났는데 그 장기인 스피드, 네. 정말 빠른 발은 맞아요. 네. 와, 이거는 진짜 뭐 최철순 선수도 뭐 느린 선수가 아닌데 와, 이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빠른 발을 이용한 역습을 선보이면서 전북 수비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고요. 네. 전반 3분 만에 이제 후방에서 아시마토프가 길게 올려준 볼을 그 최보경과 최철순 사이를 그냥 막 뚫고 가면서 네. 뭐 진짜 로빙슛으로 네. 네, 첫 번째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네. 네, 후반 12분에는 이제 광주가 전북 공격을 차단한 후에서 이제 윤평국 골키퍼가 펀칭을 하고 나서 네. 임민영한테 볼이 갔고 네. 바로 이제 드리블 조금 치다가 이제 엄연상이 달리는 걸 보고 내줬는데 네. 전방으로 그 이제 역습 찬스가 바로 이제 골로 이어지면서 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너무 빨라갖고 네. 정말 몇 초 만에 골이 들어갔을까. 네. 골키퍼 펀칭 이어서 임민혁이 이제 자기 볼로 네. 수유를 하고 나서부터 시간을 재보니까 제가 이 핸드폰 초시계를 쟀습니다. 어저께. 네. 8초. 딱 네. 8초 만에 어문상의 슈팅이 골문 전북 골문으로 들어가는 시간까지 딱 8초 걸리더라고요. 거의 무슨 우사인 볼트급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빠른 네. 그런 역습으로 전북 수비가 완전 그냥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네요. 네, 이후에 이제 구스타브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면서 3-3으로 승점 1점, 간신히 이제 전북은 1점을 챙겼고요. 네. 네, 광주는 이제 뭐 지금 K리그 1으로 올라와서 하위권을 맴돌다가 최근에 탄력이 좀 받았잖아요. 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은 이제 전북한테 전반에 역전을 당했는데 네. 전반 막판에 동점골 따라가고 네. 이제 후반에 역전까지 해내는 물론 네. 이제 3-3으로 끝났지만 네. 그런 이제 좀 저력을 K리그 1에서도 그런 저력을 좀 보여주면서 이 상위 무대, 최상위 무대에서 네.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엄원상 선수는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네. 엄격했어요. 되게 엄격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 역습을 통한 그 역전골, 엄원상 선수의 두 번째 골 바로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네. 후반 초반에 이제 좋은 찬스를 한번 놓쳤어요. 골키퍼 거의 1-1 만들었다가 슈팅한 게 이제 골문을 벗어났는데 거기 굉장히 아쉬웠나 봅니다. 그래서 득점 찬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넣었다면 이제 우리가 전북을 꺾고 이길 수 있었지만 네.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고
뭐 두 골을 넣었지만 이제 해트트릭을 못 하면서 이제 팀 승리가 날아간 거에 대한 그런 자책감을 보여주는 거를 보면은 정말 이제 이 젊은 선수가 좀 더 이제 성장해 나가는 네.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문상 성장기인가요? 아, 뭐 그렇죠. 네. 네, 올 시즌 보면 너무 이제 발전과 네. 성장이 거듭되는 네. 걸 볼 수 있어서 네. 네, 그리고 시즌을 쭉 보면 굉장히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 네. 팬들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박진석 감독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네, 어문상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오, 네. 칭찬을 해줬고요. 약간 라임 같은데 어문상 없어서는 안 돼. 아. 네. 모르겠어요. 해보시죠 다시.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빠른 스피드는 정말 타고났다. 그걸 이용해서 영리해지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선수가 그걸 오, 잘 받아들인다고 네. 스펀지네요. 네.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고 예전에 그 인천전 한번 인천전 취재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엄원성 선수가 이제 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인천전 승리를 이끌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박진석 감독이 엄원성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맹활약하면서 이제 감독님의 마음을 이제 쏙 그냥 뺏어갔네요. 눈도장을 꽝 찍었네요. 네. 다시 한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독 강팀에게 강한 듯한 광주예요. 네, 최근에 이제 울산, 대구, 그다음에 네. 전북 이렇게 네. 만났는데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상주 그러면서 네. 거의 상위 스플릿과의 네. 경기가 네 번이나 연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특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과 전북한테 무승부를 거두면서 박진성 감독은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 더 잘해야 되는데 뭐 못 이겨서 아쉽다라는 어떻게 보면 더 여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줬고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상대의 양쪽 수비수들 뭐 이용도 그랬고 최철순도 네. 그렇고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오려고 많이 올라올 거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엄원상과 김주공에게 뭐 역 이용해서 뒷공간을 좀 파고들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잘 따라주면서 예, 그 무승부까지 거둘 네. 수 있었던 비결을 네.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전북은 1위 추격의 기회를 놓쳤는데요. 모라이스 감독이 잔디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그 광주 축구 전용 구장이 지난 8월에 이제 개장을 하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태풍도 맞고 무더위, 습도 높은 그런 기후를 좀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뭐 좀 패인 부분도 많이 보였고 중계 화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우긴 했는데 모라이스 감독은 잔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자신이 원하는 패스 축구가 잘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수비 쪽에서 이제 3실점 한 부분 올 시즌 처음 이제 전북이 세 골을 한 경기에서 네. 먹은 거거든요. 네. 최대 실점이라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꼭 이제 수비 보완이 필요하다라면서 소감을 밝혔고요. 그리고 15일 내일이죠. 오늘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네. 네, 화요일 날 이제 울산과의 1, 2위 맞대결을 펼치는데 그 울산전을 대비해서 손준호 대신 신영민을 네, 그 3선 수비형 미드필더로 집어넣고 네. 그리고 김진수 공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주용 3경기 경기를 했는데 네. 이주용 최철순으로 네. 지금 메꿨는데 뭐 그 두 선수가 좀 돌아가면서 네. 경기 당일 각각의 컨디션을 보고 출전 선수를 내보내겠다 결정하고 내보내겠다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잔디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기는 했죠. 했어요. 네. 네. 이렇게 광주가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됐고요. 전북은 3경기째 무승을 끌어안으면서 선두 울산을 상대로 5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울산은 어땠을까요? 가보면 대구와 만났는데 1-1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위 팀들이 많이 고전했던 20라운드 같아요. 네, 울산 입장에서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먼저 이제 전북 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결과를 어느 정도 이제 뭐 예측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에 들어갔는데 1-1 동점으로 끝났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울산이 대구를 잡았다면은 네. 전북과의 승점 차가 이제 7점까지 네. 벌어질 수 있었는데 뭐 같이 승점 1점씩을 가져가면서 뭐 양 팀의 승점 차는 이제 5점으로 네. 유지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울산 입장에서는 좀 더 우승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기회를 좀 놓친 거고 반면에 대구는 뭐 대구도 뭐 승점 1점을 가져가긴 했지만 네. 최근 6경기에서 2무 4패로 맞아요. 지금 좀처럼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팀 통산 이제 200승. 전체 예, 승리 200승 고지를 앞두고 계속 지금 6경기 네. 동안 승점보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다급한 불안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네.
울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15일 전북전을 대비해서 뭐 신진호, 불투이스, 뭐 이런 윤빛가람 이런 선수들 빼고 네. 선발 명단을 꾸렸고요. 대구도 이제 경고 누적 징계를 받은 조진우 선수 대신해서 이제 김재우 작년에 이제 지난 시즌 부천에서 뛰었던 김재우 선수가 이제 3백 한 축으로 네. 나섰고요. 네.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던 이제 김대원 선수를 이제 교체 명단으로 내리고 박한빈 네.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선발 명단에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 박한빈 선수는 이제 올해 3월에 그 체코 1부 리그죠. 슬로반 리베레츠라는 팀으로 임대를 갔다가 이제 복귀해서 이날 경기에 예. 네. 뭐 컨디션이 그렇게 좀 좋진 않아서 네. 좀 아껴두고 있다가 이날 좀 네. 이제 기회를 받았고요. 아까 이제 윤빛가람 선수가 예, 결정했다고 했는데 네. 뭐 장염 증세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결장을 했고 설령우 선수도 지금 오른쪽 무릎에 약간 경미한 부상이 네. 있어갖고 이날은 이제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진우 선수 대신 들어온 김재우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했는데 네. 부천에서 지켜보던 팬의 입장으로서 어떠셨나요? 뭐 간선수는 간선수. 네. 네. 예, 네, 뭐 어쨌든 네, 선제골 어떻게 그쵸? 보셨나요? 예, 네. 오랜만에 이제 와, 매정하다 근데. 와. 오랜만에 김재우 네. 선수가 기회를 받으면서 선발로 나왔는데 후반 1분이었죠. 박정인 선수가 이제 돌파한 다음에 네. 주니어 선수한테 내준다는 게 이제 김재우 발 맞고 네. 골문으로 거의 막 빨려 들어가서 구성민 선수도 역공작에 걸려서 막 네. 나가지 못했는데 네, 이게 막 굉장히 계산된 듯한 자책골이었어요. 아, 김재우 선수가 계산을 했죠? 박정인 선수가 마치 다 할 걸 알고는 이렇게 차가지고 당 붙이듯이 아, 그렇죠. 이용한 듯한 네, 그런 인사를 그런, 받았습니다. 네,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공격수가 슛한 거라고 해도 네.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빨려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대구나 김재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운이었죠. 네. 그리고 뭐 그렇지만 이제 대구는 후반 16분 박한빈 선수가 원두재에게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것을 이제 세징야가 침착하게 성공을 네. 하면서 경기의 균형을 맞췄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세징야와 조현우는 한 4시즌 정도 같이 네. 대구에서 또 활약을 같이 했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또 키커가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던 네.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그 세징야가 방향을 읽은 조현우 손에 이제 굴절은 됐지만 잘 마무리하면서 1대1 네. 동점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만화 같았어요. 왜냐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피구왕 통기 같은 거. 맞아요. 했지만 이렇게 장갑이 찢어지는 거.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구한 슛돌인데. 네, 막 그런 거.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징야 선수는 언제 네. 40-40을 할지.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제 뭐 네. 이런 패였으면 이제 60골까지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렇게 울산이 달아나는 데는 조금 실패를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김동훈 감독님이 책임을 끌어안는 예. 명장다운 모습이지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김동훈 감독님은 이날 이제 네. 승점 1점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감독인 제가 잘못했다. 라는 이제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의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날 울산이 전후반 통틀어서 슈팅이 6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효 슈팅은 전후반 각각 하나씩 그래서 네. 총 2개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홈에서 좀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고 뭐 주니어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광주전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좀 진행을 했지만 잘 안 됐다는 걸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슈팅 숫자를 늘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끼지 말고 도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면서 공격진에 좀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네. 김동훈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동훈 감독은 이 경기가 감독으로서 200번째 경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좀 기념비적인 경기였지만 무승부라는 결과가 조금 네. 아쉬울 법도 했고 현재 이제 200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89승, 59무, 52패 울산에서만 71승을 거두면서 네. 뭔가 이제 명장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김동훈 감독인데 이날 경기는 조금 뭐 결과는 좀 아쉬웠지만 네. 뭐 200경기 이제 지나고 뭐 300경기, 400경기까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정현 아나운서의 바람입니다. 네, 제 바람입니다. 네, 제 바람입니다. 아, 저도 그렇게 바라요. 네, 이렇게 김동훈 감독님의 200번째 경기가 끝났고 또 한편 대구의 200승을 향한 6번째 도전도
끝이 났는데 성공하지는 네. 못했어요. 그래서 이병근 감독 대행의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병근 감독 대행은 이날 이제 박한빈을 비롯해서 김재우, 뭐 후반에 이제 황태영 같이 그동안 잘 나오지 못한 선수들을 좀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 이제 팀에 좀 큰 도움이 되었다는 네. 이야기를 했고요. 새로운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이제 팀 전체가 좀 긴장하고 또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와 함께 오늘 경기로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이제 팀 전체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팀 분위기 변화를 위해서 왜냐면 너무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네. 조광래 대표님한테 좀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긴급 처방이군요. 그렇죠. 좀 부탁을 했다고 하고 패배의식에 젖은 선수들을 좀 일깨워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훈련 때 이제 뭔가 조직적으로 네. 좀 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시간 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일깨울까요? 그건 뭐 이제 경험이 네. 이제 풍부한 그 조광래 대표님만의 네. 노하우가 있겠죠.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가끔 저를 일깨우는 게 필요한데 조광래 대표님과 면담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편 문수구장의 잔디는 괜찮았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지금 다른 구장과는 좀 다르게 좋은 그런 잔디 상태를 유지를 했고요.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잔디 보수공사를 네. 들어갔고 이제 왜냐면 지난해 또 그 울산 종합운동장을 잠시 쓰면서 그 문수경기장 보수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디 그런 관리 그리고 뛰어난 배수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태풍이 네. 뭐 지나가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도 그대로 좋은 상태의 잔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참 잔디나 사람이나 꾸준한 관리가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과 관심이 네. 필요합니다. 갑자기요? 네, 그러면 세 번째 경기 슈퍼매치. 아유 깜짝이야. 1차전 이번 시즌 1차전은 무승부로 끝났는데 2차전에서는 서울이 승리를 했고요. 경기 후에 양 팀의 희비만큼이나 또 순위의 변화도 극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올 시즌 서울이나 수원이나 굉장히 뭐 그 명성에 맞지 않는 네. 이제 순위와 그런 위치를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날은 이제 리그에서만 91번째 그리고 뭐 모든 대회 통틀어서는 100번째 슈퍼매치였는데 서울이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던 서울이 수원을 2-1로 꺾고 네. 예, 한 5년 이상 계속 좀 이기고 있습니다. 지지 네. 않는 경기를 하고 있네요. 예, 이날 승리로 이제 승점 22점 6위까지 올라가면서 예, 상위 스플릿 네. 파이널 A로 예, 들어갔고요. 수원은 이제 최하위 인천과 승점 2점 차로 계속 쫓기면서 이젠 정말 강등이 네. 현실화되고 있고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위 팀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유독 수원만 조금 허덕이는 그런 네. 모습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두 팀 모두 좀 업다운이 많았던 시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수원은 박건하 감독을 네. 이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 쇄신과 함께 뭐 팀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노렸는데 뭐 아무리 뭐 구단의 레전드라고 하지만 이날 경기를 준비하기까지 시간 너무 짧았어요. 네.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박건호 감독도 뭐 이후에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 전술적인 변화보다는 어쨌든 좀 분위기 바꾸고 네. 쇄신하고 이제 좀 더 선수들을 뭐 취업하면서 예, 끌고 가는 그런 거에 조금 중점을 뒀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뭐 21라운드, 22라운드가 남고 이제 스플릿 되면은 네. 이제 또 6경기가 남았잖아요. 그 남은 8경기 동안 이제 박건하 감독이 뭔가 좀 더 팀에 어떤 변화를 줄지 네.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라운드 유난히 자책골이 많은 듯합니다. 서울의 선제골도 자책골이었어요. 네, 조영욱 선수가 빠른 스피드로 이제 돌파를 하고 중앙으로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네. 조성진 선수가 발을 안 건드렸어도 공을 네. 안 건드렸어도 그 뒤에 이제 정한민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실점으로 연결될 네.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조성진 선수가 이제 끝까지 네. 예, 좀 커트를 해내려고 하다가 네. 그게 어떻게 이것도 굉장히 공격수가 된 것처럼 계산된 또, 거죠. 예, 골문에 네. 또 빨려 들어가면서 예, 수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리고 서울 입장에서는 좀 행운의 득점이 경기 초반에 네. 네,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수원은 실점하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네. 그 김태환 선수, 그 신예 선수인데 좀 젊은 선수죠. 울산의 김태환이 아니라 네. 네, 김태환 선수가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정한민 선수한테 이제 네. 파울을 얻어내면서 펜스킥을 네. 얻어냈고 그거를 이제 또 염기훈 선수가 뭐 경험 많은 선수답게 네. 침착하게 득점으로 성공을 시키면서 전반전은 1-1 동점으로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염기훈 선수의 노련함이 돋보였던 페널티킥이었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침착한 염기훈 선수에 대응하고자 이제 서울이 후반에 기성용 선수와 박주영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성용, 박주영을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을 하면서 김호영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승부수를 던졌는데 네. 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성용이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뭐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롱패스라든지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개하는 네. 그런 부드러운 연결들 이런 것들을 쭉쭉 뿌리면서 공격 루트의 이제 다변화에 네. 많은 기여를 했고요. 결국 후반 15분 이제 한승규가 네. 골키퍼 캐를 넘기는 그런 중거리 슈팅으로 결승골을 네. 뽑아내면서 서울의 2-1 승리를 네. 가져왔습니다. 이러던데 뭘까요 이건? 기분 좋으면 뭐. 기분 좋으면 이런데. 뭐. 근데 또 하필 네. 또 기성용 선수가 또 사이드에 빠져 있어갖고 득점하고 또 이제 셀레브레이션을 같이 네.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폭 안기는데 네. 그 형아한테 콕 안기는 네. 그런 느낌. 또 한승용 선수가 네. 굉장히 잘생긴 선수 둘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네. 네, 되게 또 훈훈하더라고요. 열심히 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제 경기 후에 물 달라고. 경기 끝나고 네, 결승골이니까 네. 딱 잡아주는데 물 한 잔 적시자는 건지 내가 속해 내가 속해 모르겠지만 이후에 네. 승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담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좀 과감하게 인터뷰를 네. 했는데 이번 시즌 이제 수원을 만날 생각이 없다라고 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1년에 두 번이면 적당한 네. 것 같다. 우리는 파이널 A로 가서 네. 치열한 경기를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와 네. 나의 눈높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또 이제 좀 약올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계속 순위가 이렇게 벌어진 거를 네. 여실하게 또 이야기를 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영 감독 대행도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슈퍼매치는 이제 뭐 선수들의 퀄리티나 이런 능력 외에 굉장히 네. 심리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는 경기라고 일단 평가를 했고요. 선수들이 훈련한 대로 잘 열심히 따라주면서 너무 잘해줬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파이널 A라고. 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한승규 네. 선수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박건우 감독은 이제 팀을 맡은 지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된 채로 이제 가장 큰 라이벌전을 데뷔전으로 네. 치렀잖아요. 순탄치 않은. 네, 굉장히 또 부담도 컸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전술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다.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전반에 너무 많이 뛴 나머지 이제 후반에 체력적으로 좀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올 시즌 초 중반 계속 수원이 안 좋을 때 네. 계속 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후반 막판 뭐 70분, 80분 네. 이후에 뭐 역전골이라든지 네. 결승골을 내주면서 패하는 경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즌 내내 이어진다는 게 조금 수원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번 경기에는 타가트 선수와 헨리 선수가 명단에 없었어요. 네, 타가트 선수는 지금 부상 이후에 재활 중이라고 하고 헨리와 이제 고승범 선수도 이제 부상인데 박건우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네. 조금 부상이라서 아쉽고 다만 이제 타가트와 고승범은 곧 복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남은 경기는 부상자 복귀에 좀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하위 인천에게 승점 2점 차로 쫓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떤 각오를 다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현장에 갔던 뭐 이명수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기자회견 네. 때 굉장히 지금 수원 박건우 감독한테 뭐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네. 이어졌다고 하는데. 뭐 수원의 2부 강등을 상상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 박건우 감독은 수원의 감독 누가 물어본 거지 이거 뭐 예 날카로운 네 수원의 강동은 사실 생각해 본 적 상상해 본 적 네. 없다면서 네. 잔류를 위해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워낙 팀이 힘들 때 이렇게 감독을 맡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감독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쵸? 그런 감독을 상대했던 슈퍼매치였기 때문에 박건호 감독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박건호 감독이 목표를 뭐 이루든지 뭐 다음 모듈옷을 뭐 다음 시즌에 네. 다시 또 그거를 재건하든지 어쨌든 시간은 걸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은 박근호 감독이 선수 시절에 이제 골 넣고 정말 멋지게 이제 옷깃을 딱 들어올리면서 네.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런 웃는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던 또 선수가 네. 이제 감독이 되어서 또 물론 감독이 다른 팀 감독은 했었지만 또 수원의 감독으로 와서 또 명가 재건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성과를 네. 보여주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축구 지켜보는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팬들 네. 입장에서는 그런 또 다양한 모습을 네. 보는 게 또 좋으니까요. 네, 또 그런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경기 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이 외에도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으세요? 다른 경기에서? 저는 그 또 포항이 네. 또 굉장히 또 좋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 3대0으로 또 강원을 꺾었잖아요. 네. 강원이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강원이 좀 들쭉날쭉하는 게 김병수 감독이 마스크까지 눈에 썼는데도 네. 불구하고 또 이번 경기에 또 안 통했네요, 잘. 예, 어쨌든 이제 네. 포항이 제가 기억에 남고 좀 리마인드 하고 싶은 장면은 이제 송민규 선수가 네. 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으로 1골 1도움. 네. 그래서 골 넣고 아, 잠깐만 기다려 봐. 나 셀레브레이션 해야 된다 하면서 딱 이런 또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송민규 선수의 현재 지금 뭐 이런 마음가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들어봐야겠죠. 들어봐야겠죠. 네. 또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혹시 꿀팁이 이제 영통 인터뷰를 통해서 네. 열일하네요. 꿀팁이가. 아 그렇죠. 네. 이제 오늘 지금 촬영을 월요일 오후에 하고 있는데 일단 네. 저녁에 송민규 선수와 이제 영상 통화 인터뷰를 네. 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 안에 이제 또 영상이 업로드 될 거니까. 네. 또 많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또 1588 선수들이 극찬했던 송민규 그쵸. 선수였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강현무 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멋졌어요. 저는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네. 막아내고 네. 물론 또 수비진에게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 모습도 네.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네. 와 나중에는 막 세네개 막아내고는 네. 정말 포효하는 네, 모습이 사자처럼 와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 뭐죠? 그 천인 네. 철인 군단처럼 그런 이제 포항 제천이잖아요. 네. 쇠돌인가? 네. 쇠돌이. 쇠돌이스러운 그런 모습을. 알겠습니다. 네. 단단한 모습.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같은 네. 모습을. 요즘 말로. 네. 이렇게 20라운드 경기 함께 살펴봤는데 21라운드와 22라운드는 주중에도 경기가 있고 주말에도 경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라운드 리뷰 보시고 그 다음에 21라운드 프리뷰 보시고 네. 경기 보시고 중간에 해외 축구 프리뷰까지 아, 그렇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꿀팁이와 함께하면 그냥 꽉 찬 한 주가 되시겠네요. 네, 정말 바쁜 한 주가 되겠네요. 네. 이번 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른든든든 수고하셨습니다.